오늘은 군산 시간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 퀴엔슬로 박효수입니다. 뒤로 보이는 건 군산 내항 뜬다리 부두입니다. 간조와 만조의 수위 변화와 무관하게 대형 선박을 접안시키기 위해 조성한 시설입니다. 일제 강점기 쌀 수탈항으로 군산항의 성격과 기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설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 가치가 우수합니다. 한중근의사의 손표정이 독립운동 당시의 근엄한 결의가 몸에 와 닿습니다. 1930년대 중본 삼길랑 소위의 중본상점으로 시멘트, 적벽돌 콘크리트로 지은 2층 창고 건물로 주로 페인트, 선구, 철물 등을 판매하였고 해방 후 정부 소유의 적상 건물로 관리되었으며 군산에 유일하게 남은 일본식 창고 건물이자 우리나라에는 군산과 부산, 인천에만 남아 형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뒷뜰에 있는 느티나무는 아마도 이 건물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았을 것입니다. 시간 내 김포 해양공원과 근대문화유산을 둘러보고 나니 점심시간을 훌쩍 넘겼네요. 군산을 찾았는데 맛집을 찾지 않을 수 없겠죠? 제가 오늘 찾아가는 맛집은 국제반점입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라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영화 타짜 촬영지로 알려진 곳으로 대표 메뉴는 해산물에 채소로 육수를 내어 담백하면서도 시원칼칼한 맛이 일품인 짬뽕과 재료를 굴소스에 함께 볶아 부드러운 맛을 살린 물짜장이 인기 메뉴이고 찹쌀로 반죽을 튀겨내어 쫀득하고 바삭한 찹쌀 탕수육도 맛있습니다. 이제 점심도 든든하게 먹고 향한 곳은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인 초원사진관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를 인상 깊게 보신 분들은 꼭 가봐야 되는 곳이기도 하죠. 자, 이제 선유도로 떠나볼까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새만금 방조제의 길이가 33.9km라고 합니다.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쉽게도 선유도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주말이다 보니 여행객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아쉬움은 남지만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에 들렸습니다.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은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힐링하는 휴양림으로 해, 달,
그리고 별이라는 컨셉에 맞춰 지어진 휴양시설과 해양탐방로, 태양전망대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휴양공간으로 친환경 휴양림입니다. 신선이 놀았다고 해서 부르게 된 선유도를 관광하지 못한 아쉬움은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하고 발걸음을 경암동 철길마을로 돌리겠습니다. 가시죠. 군산에서 인기가 많은 관광지를 꼽으라면 경암동 철길마을이 아닐까요? 철길 양옆으로 건물들이 바싹 붙어 있는 이 풍경이 신선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철길 하면 추억이 떠올라서 그런지 추억의 불량식품을 파는 곳도 있고 교복 체험도 할 수 있고 학창시절 추억을 상기하게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추억 여행 장소를 추천한다면 단연 이곳 경암동 철길마을 아닐까 싶습니다. 1930년대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도시 군산. 근대 문화유산 투어 코스를 따라 걷다 보면 곳곳에 남아있는 일본식 주택과 근대 건축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전국 5대 짬뽕 맛집, 70년 역사의 호떡집 등 군산 맛집 먹방 여행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전북 크리에이터 퀵앤슬로우가 전해드리는 군산 여행, 군산 시간 여행을 주제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행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논계의 고장 장수 여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